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롭이에요. 구독자 4,000명을 축하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아이템은 미니 하트 쉐이커입니다. 어떤 색을 넣어야 할지 미리 색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투명한 원색을 사용하려니 보시다시피 기포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제가 만들기를 취미로 하다 보니 시간이 많지 않아서 UV 레진으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자연 경화 레진을 사용할까 하다가 포기하고 파스텔 톤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색을 바로 넣지 않고 장식을 넣어주려고 몰드에 3분의 1 정도 레진을 채워줍니다.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채워줍니다. 글리터와 파츠로 꾸며줄게요. 요즘은 기분이 롤러코스터처럼 좋았다, 나빴다, 화났다, 우울했다, 스스로 막 대견했다, 스스로 미웠다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할 줄 아는 어른이 됐다고 할까요? 전 원래 어른인데 말이죠. 날씨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은 요즘 기분 좀 어떠신가요? 이게 말로만 듣던 코비드 블루인가요? 아무튼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기분 때문에 힘든 나날입니다. 램프에 큐어링 할게요. 몰드에 레진을 3분의 2만큼 채우고 같은 작업을 한 번 더 반복해줍니다. 이제 색을 만들어 볼까요? 조금씩 조색지를 추가해서 원하는 색을 만들어 주세요. 색을 어울리게 넣어 줄게요. 파티가 완성됐습니다. 이게 영상에서 만드는 장면을 보신 바디고요. 좀 화려하게 장식이 들어갔어요. 옆면이 이렇게 투명해요. 그리고 이건 심플하게 다시 만들어 본 거예요. 레진의 양에 따라 색감도 조금 다른 게 느껴지네요. 바디 밑면은 평평하게 갈아줄게요. 하트 바디 앞 뒤를 막아줄 OH 필름을 잘라줍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것이 신나지가 않습니다. 아, 이 멜랑콜리한 감정은 뭘까요? 구독자도 생기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뭔가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어서 신났었는데 요즘 뭐랄까? 길을 잃은 느낌이에요.
길을 잃은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이건 전동 핀바이스예요.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핀바이스인데 너무 귀찮아서 하나 장만했습니다. 쿠팡에서 2만원 정도 주고 구매했습니다. 성능을 한번 볼까요? 정말 만족스럽네요. 고리 나사핀에 레진을 바르고 뚫어둔 구멍에 넣어줍니다. 윗면에 레진을 바르고 필름지를 붙여줍니다. 저는 필름지를 주로 안경 닦는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램프에 큐어링합니다. 메인 장식으로 넣을 날개에 레진을 바르고 램프에 큐어링합니다. 구슬 장식도 해줍니다. 날개에 다시 레진을 바르고 화려한 반짝이 글리터를 넣어줍니다. 램프에 큐어링하고 코팅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큰 구슬 때문에 안에 내용물이 흔들리지 않아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윗면도 레진을 바르고 필름지를 붙여줍니다. 램프에 큐어링합니다. 화면은 잘 안 보여도 기포가 조금 보여서 문자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윗면에 레진을 도포하고 추가적으로 꾸미기를 해줍니다. 알파벳 N을 뒤집어서 붙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고의라고 했습니다. 고의입니다. 이 정도면 일부러 뒤집어 붙인 겁니다. 앞 뒷면을 레진으로 코팅해주고 키링 고리를 달아주면 완성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밥만 먹고 작업만 했습니다. 박수! 일단 하나씩 천천히 보도록 하지요. 이렇게 세 개가 처음에 만든 한 세트입니다. 색이 얇게 들어가서 가벼운 느낌의 파스텔 톤이 나온 것 같아요. 기포도 조금 있어서 아쉽긴 한데 나름 샤이닝하게 잘 나왔습니다. 두 번째 좀 단순하게 만든 것들은 색이 많이 들어가서 파스텔
칵테일 느낌이 더 있죠? 뒷면은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뒷면까지 장식했다면 하루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고의로 알파벳 N을 뒤집어 장식한 아이들입니다. 아, 이래서 요즘 길을 잃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아. 어쨌든 이벤트 설명 시작합니다. 우선 이벤트 참여는 구독자에 한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구독자가 아니시면 참여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세요. 기존처럼 댓글에 이벤트 참여 문구를 달아주시는 아이디에 한해서 다음 주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 총 4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은 랜덤 발송입니다. 나머지 3개는 제가 댓글을 보고 드리고 싶은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3분은 자동적으로 이벤트 추첨에는 제외됩니다. 3분 또한 제가 추첨하는 날 발표하도록 할 테니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기간은 영상이 업로드되는 7월 8일 0시부터 7월 12일 낮 12시까지입니다. 추첨 영상은 7월 12일 일요일 낮 12시 이후에 촬영하여 바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한 번 더 공지 드릴 테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꼭 이벤트 참여 문구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벤트 영상은 왠지 촬영하면서 수정도 여러 번 하고 제작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영상이 길고 촬영이 이상한 부분도 많아서 애를 먹었네요. 어쨌든 구독자 여러분들 선물이니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벤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